라고 들으셨습니다. 예, 윤석열 취임한 지 이제 며칠 아니면 1년이 되죠. 1년 동안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예, 현재는 1년 전보다 더 기가 막히고 참 코가 막힐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인간만 살 세운지 말하겠죠. 천하이복이란 말이 있듯이 윤석열, 김건희 같은 이 잡놈, 아, 이 인간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더 굳건히 세우고 더 선진국으로 가고 강대국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도록 우리가 윤석열을 빨리 끌어내서 대한민국을 위기에 구해내야 되겠죠. 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지난 1년 우리가 집회를 하고 여러분들이 윤석열 퇴진을 외치고 윤석열이 잘하라고 얘기했지만 도저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을 1번 총독보로 부르고 1번 총독놈을 체포하자 이런 구호를 가지고 새로 시작하려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윤석열이 대통령 된 지 1년 뒤는 이 시점에서 지금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는 이 화급한 위기 상황을 빨리 우리가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단결해야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한 마음으로 우리가 촛불 집회도 참석하고 한 마음으로 윤석열의 잘못을 우리가 규탄하고 윤석열을 타도시키고 윤석열을 예, 친일 배국으로 윤석열과 김태호를 우리가 저 안에 들어가서 끌어내오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새로 시작합시다. 예, 이 말 저 말 많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집단 지성이 살아있는 분들 또 깨어있던 시민들 촛불 시민들이 무슨 다른 생각 그런 분 없겠죠. 오로지 현재는 윤석열을 끌어들이고 김건희를 깜빡으로 보내서 대한민국을 전쟁에서 지금 구해내는 이런 생각이 모두 같은 생각이라 봅니다. 작은 이견은 뒤로 미루고 우선 대한민국 평화를 지키고 경제를 지키고 저 배륜 집단 김건희 윤석열이 지금 추락시키고 있는 윤리와 도덕도 함께 지켜나갑시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제 이 시점에 와서는 과거에 언론에 속고 빤스 목사 전광훈의 가짜뉴스에 속아서 윤석열을 찍으신 분들도 이제는 깨달았겠죠. 지금 와서도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분은 정신병자 위에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면 기득권 세력으로 윤석열 밑에서 뭔가 얻어 처먹으려는 그런 인간들 위에는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 없다고 자신하고 지금부터 우리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우리 대한민국 평화를 지키고 경제를 지키고 윤리와 도덕을 지키는 그런 일에 앞장서 나갑시다. 다시 오늘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윤석열 총독부 앞에서 다시 한번 윤석열을 하루속히 7월달 안에 끌어내리도록 다짐하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집회에 참석하시고 또 방송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집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에서 할 거는 마약 소프트 분들이 잡아요. 일본한테 유린당 힘들도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을 해주 도움을 받을 경우 있어. 근데 우리가 일본을 위로해야 된다. 용산에는 용이 와야 돼. 용주를 들고 와야 돼. 명백한 국정농단이죠. 천공이 답변해야 될 문제는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나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하면서 있어요. 나는 기자들하고 하면서. 김건희 여사하고 아직도 연락하세요 지금요? 국정운영에 천공이 개입한다고 인과관계를 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SEG볼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